아침 8시 시골 마을의 유치원 등교길. 낯선 얼굴의 엄마들이 보인다. 쇠퉁부리 마을 아이들은 모두 엄마가 외국인, 국제결혼 2세들이다. 농촌 풍경은 바뀌고 있다. 하지만 마을의 대를 이어주고 있으니 어느 보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쇠똥구리 마을처럼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일상이 됐다. 하지만 국제결혼에는 벌써부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키워야 하는 천식 환자 엘리자벳. 시댁에서 쫓겨난 임산부 마이. 결혼 3개월 만에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이혼녀 봉님이. 겉으로는 단란해 보이지만 이민 여성들은 삶의 무게에 짓눌린 채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 과연 이들 이민 여성들에게 한국은 어떤 땅인가? 지난 여름 구급차 한 대가 응급의료센터에 닿았다. 의식은 있었지만 위급 상황이다. 환자는 베트남 출신의 마이 씨. 온통 피범벅이 된 마이 씨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몸에 입은 타박상뿐만 아니라 머리 쪽에도 상처를 입어 통증을 호소한다. 통증보다 더 큰 걱정은 뱃속의 아이다. 마이 씨는 임신 7개월째다. 아파요? 자전거에서 떨어졌을 때 입은 상처가 이미 복부까지 퍼져 있었다. 상처가 있더라고. 가족이 동행하지 않은 임신 중인 환자라 의료진도 난색을 표한다. 네, 그 임신 아이한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받으시고 동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직접적인 어떤 보호자가 아니라도 뭐 괜찮으시죠? 근데 직접 보호자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제일 가깝다고 하신 분 사인이라도 받아놔야지. 시댁에서 쫓겨나 법적 보호자가 없는 마이 씨. 임시로 돌봐주고 있는 홍기술 목사도 난처하다. 갑자기 마이 씨는 시댁에서 쫓겨난 상태다. 우선 마이 씨의 시댁 식구들에게 연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다. 아까 쪽에서 목사님 하신 것 같은데요? 자기들도 어떤 판단을 못합니다. 우리 마이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좀 응급실에 있거든요. 중상인 것 같아요. 중상인 것 같아,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런데 그걸 그 남편분한테 가만히 한번 불러서 한번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쪽으로 전화 한번 해 주셔서 고맙겠는데. 예, 가만히 불러서 어머니 모르시게. 끝내 남편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 더는 지체할 수 없어 홍 목사가 보호자로 나선다. CT 촬영을 하게 된 마이 씨. 자동차에 부딪힌 후 뇌 손상은 없는지 의료진들도 노심초사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다. 한시름 돌렸지만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 통역이 가능한 마이 씨의 친구들이 찾아왔다.
nằm ở dưới này đường thẳng thì là chị nằm mấy con trần ba. Thì giờ này đã. 모두 마이 씨처럼 한국에 시집온 베트남 세대들이다. 마이 씨보다는 더 오래 살았지만 한국이 낯설긴 마찬가지. 동병상련의 처지라 마이 씨의 사고가 남일 같지 않은 모양이다. Thôi mà em không có tiền giờ để bố khỏe đừng có ăn nữa hơn bây giờ á còn yếu gì nữa ăn không có ăn uống thế nào cũng ăn rồi muốn chết thì về nhà chết dạ rồi mình chết trên đây. 기댈 곳이라곤 고향이 같은 이들뿐이어서 마이 씨의 배웅이 길다. 한국 생활 1년 3개월. 그 짧은 기간에 마이 씨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고 시댁에서 쫓겨나고 홀로 병원 신세까지 지고 있다. 외국인 주부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나주 쉼터. 걸음도 안 뗀 아이들을 이끌고 올 정도로 쉼터는 그녀들에게 친정과도 같은 곳이다. 갈 곳 없는 마이 씨도 이곳 나주 쉼터에 머무르고 있다. 당신 사랑해. 사랑해. 마이. 뭐라고? 니완. 니완. 니완 써봐. 이. 쉼터에서 한글 공부를 시작한 마이 씨. 한국어를 배우며 그녀는 아직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다도 되고 안 다도 되고. 이제 chỉ mơ ước giờ cuộc sống rồi sống lại với chồng. Nuôi con không lớn. Hai vợ chồng làm rồi nuôi con. Sau này về xa không có nóng nảy nữa. Sống cuộc sống cho nó tốt hơn. 베트남 세댁의 꿈은 그저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것. 쫓겨난 후 시댁에서는 연락을 끊었지만 뱃속의 아이는 잘 자라고 있다. 마이는 엄마라는 의지 하나로 시련을 견디고 있다. 여름 장마가 잦아들 무렵 또 다른 이민 여성 한 명이 나주 쉼터를 찾았다. 베트남 출신의 리우 씨. 나주 쉼터까지 물어물어 찾아온 것이다. 끼니 때를 넘기고서야 겨우 한술 뜰 만큼 그녀는 지쳐 있었다. 제가 임신 3개월이니까